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빵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, 네. 그 과정에 또 데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더라고요. 무대가 없었어요. 그래서 사장님이랑 둘이 정말 전국을 작은 승용차 타고 네. 발품 팔아서 직접 각종 행사장을 전전하면서 오프닝 전에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뭐 그런 근데 거의 1년을 넘게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슬슬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기들이 어머나 어머나 이러고 있어요. 그리고 갑자기 방송 횟수가 1위가 돼 있는 거예요. 난 활동 한 적도 없는데 노래가 먼저 빵 떴네요. 네. 지방 팬들이 줬던 네. 그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이 정도 됐으면 지방 그렇게 안 다니고 행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? 근데 저는 제가 하는 행사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행사인 거예요. 매해. 처음에 저를 불러주셨던 데는 계속 가요. 감사해서. 그 팬들에게 대한 의리고 그게. 네. 야.